첫 번째가 네. 해독 주스프예요. 여기 지금 물을 1리터 정도 담아놨거든요. 네. 자, 여기 양배추 이렇게 네. 썰어가지고 이렇게 끓여줄 거니까 넣어주세요. 예. 만약에 양배추가 좀 특이한 향 때문에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콜라비 같은 거 이용하셔도 되는데 콜라비 같은 거 이용하실 경우는 물을 조금 더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. 네. 자, 그다음에 여기에 또 우리 몸에 좋은 브로콜리, 토마토, 당근, 네,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 끓기 시작해가지고 한 15분 내지 20분 정도 끓여주시는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뜨거울 때 믹서기 갈면 안 되니까 한 김 이렇게 식혀주세요. 네. 네. 그런데 이제 네. 저도 항상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재료 준비할 때 신경이 쓰여요. 네. 그러니까 친환경 농산물인 거죠 이런 경우에는. 그렇죠. 해독 네. 오늘 또 네. 우리가 해독밥상이니까 네. 껍질째 당근 같은 경우는 지금 껍질째 다 이용하고 있거든요. 이렇게 당근만 씻어가지고 예, 나머지 네. 다 씻어 깨끗이 세척만 하면 네. 다 모두 껍질까지 다 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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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다음에 이렇게 한 김 식힌 거를 갖다가 네. 넣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줄게요. 야, 저거를 이렇게 끓이면 이렇게 확 양이 줄어요. 네, 네. 맞아요. 이 양이 지금 이렇게 돼요. 그래서 제가 냄비를 좀 큰 거를 준비했고요. 네. 나는 누가 퍼먹은 줄 알았어요. 그렇죠. 네, 반드시 갈 때는 이렇게 채소 물까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. 아, 물까지. 네.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사과하고 이렇게 사과. 바나나를 넣어서 갈면 확실히 목 넘김이 수월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네, 갈아줄게요.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목 넘김이 안 되면 먹기 힘들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네. 사과는 껍질까지 갈았네요. 네, 사과는 그냥 오늘 껍질째. 네, 껍질까지 이렇게. 네. 네. 자. 네, 이 정도만 돼요. 그리고 네. 이 농도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농도로 네. 그 물로 조절을 하셔서 넣으시면 돼요. 네. 제가 한번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이 정도 농도가 좋아요. 아, 네, 그래요? 한번 네, 여기 이용 선생님. 아, 정말 네. 미안해서 네. 자, 이렇게 따라서 네. 막 짜서 네. 나와서 네. 한번 드셔 보세요. 그러니까 해독되는 것 같아요. 네. 한번 맛을 볼까요? 네. 예, 예. 네. 죄송합니다. 늘 이렇게 저만 네. 예의가 정말 참... 바르세요. 맞아요. 네,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. 숨은 쉬셔야지 좀. 천천히 드셔요. 뭐 양파 냄새 하나도 안 나고 저 양파가 아니라 그 양배추. 양배추. 예. 오로지 과일 달콤한 무슨 주스다. 아. 이렇게 느낌만 오는 거예요. 네. 참 좋은 분이세요.